해주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팬텀에서 마담 까르로타 역을 맡은 주아입니다. 이렇게 첫 방송에 첫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뮤지컬 배우 주아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풋풋하다. 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팬텀에서 크리스틴 다혜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뮤지컬 팬텀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리고 강력한 씬스틸러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리에 모셨는데 뭔가 색다르시겠어요? 어떻게 등장부터 웃으셨거든요. 아,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김수 배우를 보는데 네. 약간 아빠 미소. 아. 네, 아, 우리 수가 잘하고 있구나. 아, 저렇게 예쁘게 하고 왔구나. 또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제 주아 배우님. 무대에서 네. 저희가 이렇게 완벽 풀 세팅한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쵸. 이렇게 사석에서 뭐 오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썼습니다 구석구석 네. 아 뭔가 이렇게 무대가 아닌 곳에서 만난다는 게 참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도 네. 좋고 그러네요 네. 이게 뭔가 뮤지컬 무대 밖에서 만나니까 네. 서로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설레어요,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팬텀의 상대 역인 크리스틴 김수 씨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더 팬텀으로 이 팬텀으로 데뷔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와. 데뷔 계기에 이 카이 씨와의 뭔가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등장할 때부터 또 아빠 미소를 짓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아주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는데 학교 선배님이세요. 네. 근데 사실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이런 학교에서 뵐 수 있었던 분은 아니셨는데 제 학교에서 우연히 이제 카 선배님을 뵙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갑자기 네. 이쪽으로. 네. 제가 뭐 저는 김수라고 하는데 제가 뮤지컬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 과 사무실 아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노래하는 영상을 오빠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네, 노래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우와. 약간 운명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제 그 극 속에 크리스틴과 팬텀의 첫 만남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연기할 때 좀 그런 느낌이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씨도 운명적으로 이 작품을 만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팬텀이라는 작품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까르로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연기 선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아, 예. 그런가요? 그럼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 어떤 배역이길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었죠. 왜냐면 이게 사연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관객분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까르로타의 어떤 그 전형적인 캐릭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부담감은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좀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또 더 좀 다른 까르로타로서 해석이 되어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다고요? 카이 씨랑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와, 그러셨구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줄 몰랐는데 저를 사랑한다고요? 네 너무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아니요 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못된 사람 좋아 나쁜 여자 좋아 나쁜 여자 좀 돼보고 싶어요